오늘은 어떤 위스키를 비교해 볼까요? 바로 오늘은 전 시간부터 계속 하고 있는 아란 18년, 네, 46도 아란 18년에 오늘은 얘랑 좀 비교할게. 바로 요 녀석 한번 비교해 보고 싶네요. 글렌알라키 15년 46도. 이렇게 오늘 비교해 볼 테니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달캐기 위스키입니다. 오늘 비교할 두 위스키는 바로 요 녀석입니다. 아란 18년 싱글 몰트랑 글렌알라키 15년 싱글 몰트가 되겠습니다. 왜이두 녀석이냐? 오늘 차차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좀 아쉬운 점은 제가 아란 18년, 아란이 15년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18년이 우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좋아합니다. 쉐리에서 담가서 오늘은 사실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겠네요. 둘다 쉐리이고요. 글렌 알라키는 워낙에 또 처음에 언더독이었는데 점점 빌리워커 형님이 아주 이름 때문에 완전 떴죠. 그래서 처음이야 뭐좀 싸게도 구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글렌 알라키가 싸진 않습니다. 그러나 또 이제 아란도 언더독이었다가 또 이렇게 급상승하는 그런 류의 브랜드이기 때문에 둘다 비슷한 선상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쉐리라서 뭐 맥켈란이나 글렌드로낙처럼 아니면 글렌 펄클라스처럼 이미 올라가 있는 가격은 아니고 아직 이제 급상승 중인 두 가지 위스키 컴퍼니라는 점을 알려드리면서 하나는 뭐 빌리 워커라는 사람이 워낙에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인지도가 있고요. 아란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그러면서 요즘 또 급부상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서 둘다 쉐리고요. 지난번에는 이제 쉐리랑 엑스벌번이랑 믹스된 거, 메리드 된 거를 비교했었을 때 역시나 쉐리 향이 쉐리에서만 담근 술은 뭐 퍼스트 필이든 세컨 필이든 보통 이제 메리드 한 거를 비교하다 보면은 엑스벌번 향도 나면서 쉐리가 끝에 이렇게 딱 쉐리 향도 나고 끝에 이렇게 딱 감싸주는 그 향이랑 맛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쉐리랑 비교하면 워낙에 쉐리에서 담근 술들이 쉐리가 세다 보니까 그렇게 살짝 피니싱을 하거나 혹은 뭐 메리드를 하거나 요런 면에 요런 술들이 그 자체로는 좋은데 쉐리랑 비교했을 때는 쉐리만 숙성한 거랑 비교했을 때는 좀 많이 약했다. 쉐리 쪽의 향과 맛들이. 그래서 지난번에 아란이랑 아벨라어랑 비교한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밖에서 무슨 일이 났네요. 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차라리 아란처럼 이렇게 쉐리에서만 담근 거로 비교하면 좋겠다. 근데 마침 제가 왜 쉐리가 또 많긴 하죠. 근데 아란이 도수가 좀 셉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700ml에 18년에 아란이 46도입니다. 그래서 46도랑 비교할 술을 좀 찾다 보니까 쉐리에서 선뜻 떠오르지 않지만 조금 멀리서 제가 지켜보고 있었던 요 녀석 글렌알라키도 700ml에 46도입니다. 잡히시나요? 46도 보이시죠? 46도. 네. 그래서 46도? 그러면은 도수 비교 굳이 도수를 낮은 것부터 할 필요 없이 그냥 같은 걸로 하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좀 아쉬운 거는 연수입니다. 알라키에서도 18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17년, 18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알라키가 아직 캐나다에서는 그렇게 인기는 있겠죠. 몇몇 사람들이. 근데 이렇게 주요 메인스트림의 위스키 브랜드가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좀 느려요, 캐나다가. 인구가 적잖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좀 이렇게 마케팅이 조금 잘안 되다 보니까, 캐나다 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렌 알라키를 아직은 선전에 있습니다. 저희는 좋죠. 왜냐면 그렇기 때문에 구하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워낙에 인지도가 지금이야 좀 괜찮았지만 1년 전만 해도 없어가지고 글렌알라키를 취급하는 회사들이 별로 없었고, 여기는 또 이제 그래서 글렌알라키가 여기서는 어떻게 팔리냐면요, 보통 가끔가다 이제 나오기도 하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코스코, 여러분들이 알버타주나 온타리오주는 잘 모르겠는데 쾨벡주는 있나? 하여튼 알코올이 팔리는 미주에서, 뭐 미국은 거의 다 알코올을 팔고요. 코스코 따로 있죠. 한국도 뭐 코스코는 있지만 한국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북미에서 코스코에서 리코어샵이 있는, 알코올을 팔수 있는 그런 곳, 그런 주나 그런 스테이트에서는 요게 코스코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코스코에서 한 7만원에서 8만원대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괴짜고로 그냥 싸고 팝니다. 예전에 뭐 한국에서도 맥켈런 뭐 12년이 코스코에도 있었고, 발벤 12년이 있는 것처럼, 여기는 아직 글렌알라키가, 물론 잘도 팔리지만 글렌알라키가 아직 선전 단계입니다. 그건 좋다. 그런데 저는 두 병이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예전에 글렌알라키 15년을 마셨을 때 그렇게 썩 좋다라는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말씀하기를 좀 에어링을 좀 해서 먹어봐라. 너무 그렇게 성급하게 그냥 뚜따 한 다음에 먹으면 안 된다. 맛이 그거라고 정의 내리면 좀 그렇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또 글렌알라키 팬들이 많나 봅니다. 그게 46도라서 그랬는지 아니면 맛이 조금, 그 당시에 생각하면 글렌알라키가 좀 맛이 따로 논다는 느낌이 살짝 받아서, 제가 사실 아란이랑 비교했을 때 괜찮을까 싶기도 했지만, 또 요즘 급부상하는 거고, 46도에 딱 맞춰져 있고, 아란도 막 그렇게 막 맛이 정말 뭐 맥켈란급까지는 아니지만 좋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맥켈란급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쉘이고 약간 어정쩡한 게 조금 있는 이두 브랜드. 만약에 얘가 진짜 맛있었으면은 맥켈란이랑 진짜 동급 되게 되었겠죠, 벌써. 근데 거기까지는 아니니까 요두 가지를 놓고 좀 비교하면 좋을까 싶어서 갖고 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쉬운 건 17년이나 18년 알라키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만약에 나중에, 제가 오늘 리뷰를 마치고 나중에 혹시나 알라키를 조금 고숙성으로 구할 수 있다면, 일단은 한번 구해서 아란이랑 한번 뚜따도 하고 아란이랑도 비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게 괜찮을까. 왜냐면 아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는, 자, 여기는 이거 글렌알라키가, 그러니까 코스코 값 말고요. 코스코 값은 조금 터무니없이 싸고요. 그냥 이거를 그냥 보통 샵에서 산다 그러면 한 13만원인데요. 요 아란이 18년인데 12만원이거든요. 여기서는, 아, 13만원. 여기도 13만원. 가격이 동일합니다, 사실. 그샵 가격으로 따지면 가격이 동일합니다. 13만원, 13만원. 2022년 기준입니다. 여러분 저기 계시는 곳에 따라서, 나라가 어디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를 수도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알라키도 13만원 15년에, 그 다음에 아람 같은 경우는 코스코에는 안 팔지만,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구하기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만약 구할 수 있다면 13만원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같은 걸로 한번 비교도 할겸 급부상하는 메이커 그런 걸로, 그 다음에 쉐리, 그 다음에 숙성 연수 15년, 18년이니까 그렇게 차이 안 나지만 46도는 똑같, 동일합니다. 그래서 글렌알라키가 사실 어떻게 보면 비싼 거죠. 예전에 처음 나왔을 때. 아, 근데 글렌알라키 사실 저 위에 저는 10년, 그 글렌알라키 10년 배치 넘버 6가 있거든요. 그거는 참 오묘하게 맛있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거는 뭐 쉐리랑 또 여러 가지 섞었더라고요. 저는 그게 100, 뭐 10년 쉐리만 그렇게 된 건지 알았더니 여러 개를 섞어가지고 만들었는데 블렌딩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15년이랑 비교도 나중에 할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에 비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뭐 글렌알라키 하면 당연히 뭐 10년의 캐스크 스트렝스의 배치 넘버 6를 생각하시지만, 그거랑 글렌알라키 15년 지금 정규 라인의 46도랑 비교하시면 조금 오산이십니다. 왜냐면 얘가 조금 맛이 없을 수도 있어요. 좀 밍밍할 수도 있고, 뭐가 맛이 좀안 잡히는 맛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일단 에어링은 꽤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에어링을 하면 달라질 거다라는 그 말을 믿고 한번 오늘 아란에 한번 도전장을 내보는 겁니다. 네. 같은 가격이잖아요. 알라키가 비쌉니다.
알라키 아마 17년, 18년이면은 훨씬 비쌀 것 같습니다. 예상으로 한 30만원 찍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라는 지금 아주 그냥 아직은 이제 친근감이 있습니다. 가격면에서. 물론 한국은 조금 비싸겠지만 여기서는 일단은 친근감이 있습니다. 아직 메이저급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알라키가 더 메이저로 가기 전에 이미 갔겠지만 어느 지역에서는 조금 더 메이저로 가기 전에 지금 아란이랑 비슷한 동급으로 넣어서 비교를 좀 하고자 하는 거니까 그런 시선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있는 곳에선 같은 가격, 그 다음에 도수가 같고 급부상하는 그런 메이커이기 때문에 과연 알라키 어떨지, 그 다음에 아란이랑 비교했을 때, 그리고 에어링이 된 상태에서 어떨지 궁금하네요. 일단 아란 좀 설명해 드리자면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퍼스트 필이랑 세컨 필을 좀 섞은 것 같아요. 몇 대면서는 안 나오고 쉐리 캐스크 거기에서 섞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거를 유로피언 쉐리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메리칸 쉐리인지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메리칸 쉐리 같진 않아요. 제가 맛을 봤을 때 뭐 이렇게 오렌지나 뭐 이런 향이나 혹은 뭐 약간 그 꿀향이나 좀 이렇게 아메리칸 오크에서 줄만한 그런 향들이 안 났기 때문에 그냥 유로피안 아닐까 그냥 생각합니다. 왜냐면 얘 같은 경우는 뒤에 설명이 없어요. 그냥 자기네가 되게 좋은 환경에서 위스키를 만들었다 이런 거, 자기 지역이나 이런 환경이 되게 알고 보니까 되게 좋은 데긴 하더라고요. 그런 데서 만들었기 때문에 왜 우리나라도 뭐 예를 들어서 대관령, 강원도 대관령에서 뭐 혹은 뭐 한라산 청정 지역에서 뭐 이래버리면 조금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인식이 깨끗한 걸로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네들도 뒤에는 그렇게만 써 있고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뭐 설명을 하고 맛이 어떻다 이런 얘기를 전혀 안 써놨습니다. 반면 글렌알라키는 15년은 지역 설명도 하고 빌리워커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뒤에 보면 레인보우 무지개만큼의 그러니까 이게 한국말로 직역을 하면 좀 이상한데 레인보우 오브 스파이스거든요. 그러니까 무지개처럼 여러 겹겹겹겹 스파이스스, 그러니까 스윗 스파이스스, 그러니까 되게 달달한 스파이스 향이랑 맛이 나고 그다음에 뭐 다크 초콜릿도 좀 난다고 하고요. 뭐 오렌지 필 이런 것도 있었고. 당연히 쉘이고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얘기를 좀 써놨습니다. 또 조금 읽어드리면 레이즌, 건포도 그런 쪽, 그다음에 뭐 바나나, 오렌지 필, 오렌지 필이 나는 거 보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유로피안 그 쉘이 쪽으로 한 게 아니고 아메리칸 오크에다가 쉘이를 한 게 아닌가 싶네요.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하여튼 오렌지 필도 나고. 하여튼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람 같은 경우는 대충 아니까 일단은 아람부터 오늘 비교를 하고 먼저 향이랑 향 비교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맛, 향이랑 맛을 같이 할까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비교하는 걸로 하고요. 그쵸? 알라키가 일단 비싸니까 숙성 연수에 비해서 비싸죠. 그러니까 제가 아람은 확실히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람을 먼저 마셔보고 요걸 이기면 아니면 근접하면 글렌알라키가 진짜 잘 만든 거죠. 네. 또 이 3년 차이가 참 별거 아닐 것 같은데 많이 나긴 합니다. 그래서 알라키가 근접만 해도 이긴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봅시다. 자, 둘 다 얘 같은 경우 내추럴 컬러에다 넌칠 필터고요. 당연히 얘도 내추럴 컬러에 넌칠 필터. 그것도 똑같네요. 내추럴 컬러의 넌칠 필터 뭐 두 개가 지금 그거를 밀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급부상하는 녀석들은 스펙도 비슷합니다. 46도 그 다음에 700ml 거기다가 넌칠 필터에다가 내추럴 컬러까지 똑같습니다. 지금 와, 단지 그냥 제가 구할 수 없어서 3년 차가 있다라는 것만 알려드리고요. 자, 일단 아란, 오늘은 아란이 일단 확실한 그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아란을 한번 먼저 따라볼게요. 제가 이게 순서대로 이쪽을 아란, 여기 있는 것처럼 그 다음 이쪽을 글렌알라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향이 벌써 뚜껑만 열었는데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또
아란을 또 먼저 따니까 향이 엄청 좋네요. 또 이게 어느 거랑 비교하느냐, 또 그날 컨디션이 어떠냐에 따라서 확실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비교 영상을 보실 때 이게 딱 이거다라고 정말 단정 짓지 마시고 대충 이런 느낌이구나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저도 뭐 이게 항상 똑같은 게 아니고 어느 거랑 비교할 때마다 향이랑 맛이 다르게 올라오기 때문에 일단 너무 좋습니다. 일단 쉐리입니다. 진저. 그 다음에 그냥 쉐리에서 맡을 수 있는 짙은 이게 짙습니다. 이게 퍼스트 필이랑 세컨드 필을 자 일단 색깔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진짜 짙죠? 네. 병에서 꺼내도 진짜 짙습니다. 네. 그리고 46도라서 알코올이 좀 치고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뭐 그죠? 그 캐스크 스트렝스만큼은 아니지만 치고 올라오긴 합니다. 향이 잘 납니다. 왜? 그냥 조금 이해가 쉽게 말씀드리자면 맥켈란 12년 쉐리 있죠? 그거보다 조금 더 농축된 향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18년이기 때문에 그런 그 정도 나는 거는 당연하지만 근데 그렇다고 이게 달달은 하네요, 일단은. 저번에는 그렇게 달달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달달합니다. 은은하게 달달하고요. 스파이스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 겹겹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스파이스가 가장 좀 진하게 납니다. 오크는 아니고요, 아직.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냥 쉐리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거 정도인데요. 이제 이게 퍼스트 필이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세컨 필을 섞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맛에서는 조금 제가 느꼈을 때는 조금 빠졌는데 일단 향에선 이렇습니다. 자, 향 비교를 먼저 해드려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글렌 알라키 한번 가봅시다. 글렌 알라키도 역시나 짙습니다. 15년에 비해서 절대 칼로에서는 밀리지 않을 정도입니다. 네. 요즘은 또 이렇게 또 급부상한 애들은 병도 또 비슷해요. 병도 비슷하다는 거. 제가 오랜만에 진짜 글렌 알라키는 따봅니다. 왜냐면 처음에 실망을 많이 해가지고. 네, 글렌 알라키가 가격, 요즘 이제, 얘도 점점 메이저급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랑 뭐 이런 거 비교했을 때는 조금 실망이 있습니다. 뭐 빌리 워커 막 이런 얘기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한국 분들은 특히나 누가 이렇게 메인으로 뭐 이렇게 이름 걸고 하는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데이비 스튜어드, 발벤이죠. 그 다음에 빌리 워커, 글렌드로나, 그 다음에 이제는 글렌 알라키. 이렇게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맥켈라는 뭐, 워낙에 이름 없어도 잘 좋아하시니까. 자, 색깔 따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15년이고요. 아우, 이것도 짙죠? 아주. 자, 아주 짙습니다. 제가 요거를 조금 멀리 놓게 해요. 지금 얘도 향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다릅니다. 어이구. 다릅니다. 달라. 오, 이거 뭐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 오, 야, 이거? 글렌 알라키가 약간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향, 비슷한 거를 보여줄 줄 알았는데, 다른 향을 보여줘가지고, 진짜 스윗 스파이스가 많습니다. 스파이스가 올라오긴 하는데, 그게 여러 겹의 스윗한 그런 스파이스가 올라옵니다. 이거 따로 예전에 만들었을 땐좀 드라이했던 걸로 갔는데, 오히려, 지금 글렌 알라키가 더안 드라이하고 더 스윗한 향만 이렇게 나고요. 그 향이 조금 더 잡아줍니다. 얘 같은 경우는 조금 오일리하고 조금 더 진저 쪽으로 향이 갔다면 이쪽 친구 같은 경우는 그냥 좀더 쉐리의 단, 그 조금 포도의 그런 단, 그런 느낌이 조금 더 나고요. 그러면서도 스파이스가 있긴 한데, 좀 다르게 들어오네. 아랑 같은 경우는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맥켈란 12년을 조금 농축시킨 그런 향이 난다. 결국 진저 향이 조금 짙게 난다. 이랬는데, 얘는 진짜 레이즌, 그 건포도 향의 그런 마른 과일, 그러니까 마른 과일이 아니죠. 그냥 건포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건포도 향이 확실히 있네요. 제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얘가 조금 더 잡아주는 향이 더 납니다. 진짜 건포도 말린 그런 게 건포도가 말렸죠, 네.
네, 그런 향이 나네요. 오, 신기하네. 그래서 요걸 같이 좀 비교해 드리자면, 자, 뭐, 진짜 거의 비슷하다고 할수 있지만, 제 눈에서는 진짜 가까이서 자세히 보면, 18년, 이 저기 뭐냐, 아란이 약간 짙긴 합니다만, 되게 미묘합니다. 거의 15년이랑 삐까삐까. 네, 요런 삐까삐까하다. 요 정도, 색깔 면에서는. 자, 그러면 일단은 제가 이렇게 따랐으니까 지금 향에서는 솔직히 글렌알라키 쪽이 조금 달아서 그런지 조금 더 호감이었어요. 그렇다고 얘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이 친구는 좀 드라이. 만약 얘를 퍼스트 필로 했었으면 드라이하지 않고 좀더 짙은 레이즌이나 이런 마른 과일 향이 났겠지만 하필이면 세컨 필도 같이 섞었는데 그게 좀 많이 섞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색깔을 보면은 퍼스트 필도 좀 들어갔죠, 많이. 그렇기 때문에 색깔이 이런데 일단 이쪽은 진저랑 좀 드라이고 오일리하고 이쪽은 여러 겹의 스파이스가 있는 거 맞고요. 레이진 향이 강하게 난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좀더 단, 그러니까 요게 이제 호불호가 좀 있는 건데 이상하게 저 같은 경우는 아란을 좋아하는데도 요런 요쪽 향으로 조금 가긴 하네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아란을 먼저 뭐 하셔 보겠습니다. 요거가 어떨지. 자, 아란 시음합니다. 아, 향 좋고요. 달고요. 답니다. 단데 드라이함 그렇게 또 너무 드라이하진 않네요. 아주 달고요. 시나몬도 있는 것 같고. 정말 여러분들이 그냥 쉐리에 딱그 정이 있잖아요. 그런 달달함, 드라이하고 조금 오일리하고 그렇다고 지하실 오일리 알고요. 이것도 좀 산뜻한 편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건포도도 있긴 하네요. 드라이 프루트 건포도까지는 아니지만 드라이 프루트 있네요. 그리고 스파이스가 좀 진저 쪽이 강합니다. 여기는. 그리고 오크인가 진저인가 좀 헷갈릴 정도로 그리고 끝맛이 지금까지도 계속 가는 그런 기입니다. 드라이하고 아주 좋습니다. 올로로소인 것 같아요. 그냥 올로로소 퍼스트 필, 세컨 필 섞었다고 생각하면 되니까요. 딱그 맛입니다. 되게 일관적이고 그렇지만 뭐 맛이 풍부하진 않은 건 아니지만 복잡하진 않지만 뭐 이거를 또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선이 굵습니다. 맛의 그 선이. 그래서 딱딱딱 쉐리 이거 있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정확히 있습니다. 그리고 좀 드라이 쪽인 것 같습니다. 달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진저가 많이 나면서 나쁘지 않게 정말 좋게 납니다. 그 다음에 드라이한 쪽입니다. 자, 이제 물을 좀 섞겠습니다. 물을 조금 섞는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물을 좀 헹구겠습니다. 물로. 자, 이제 조금 걱정이 되는 녀석이긴 합니다. 지금 알라키가 좀 걱정이 돼요. 저는 알라키 15년을 그렇게 예전에 뚜따했을 때 그렇게 좋지 않는 기억이 있는데 지금 일단은 향에선 좋았습니다. 향에선 진짜 신기하게도 그 건포도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약간 시큼한 그런 포도에 푸릇푸릇한 시큼한 농익은 그런 저희가 먹는 그 포도 있죠. 그렇게 뭐 껍질째 먹는 거 말고 이렇게 쭉 짜서 먹는 검은색 포도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좀 나요. 진짜 당은 잘 잡은 것 같아요. 근데 또 모르죠, 맛은. 그때도 맛에서 좀 따로 놀았으니까 좀 기대 반, 걱정 반. 에어링을 좀 했으니까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한번 마셔볼게요. 글렌알라키 갑니다. 다시 한번. 아직 섣불러요. 지금 말하기엔. 저 조금만 다시 마셔보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조금 늦게 삼켰습니다. 오, 이거 다릅니다. 일단 둘은 달라요. 얘 같은 경우 올로로소나 일단은 그건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얘는 어우 되게 맵네. 아직도 그 매운맛이 안 가시네. 얘 같은 경우는 끝이 여운이 기는 거고 얘는 매운맛이 계속 깁니다. 그 혀에서 계속
똑같이 46도인데 오히려 얘가 더 자극이 심해요, 혀에. 혀랑 그 끝까지 계속 남네요. 예를 좀 말씀드리자면 얘 같은 경우는 올로로소만 뭐 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유러피안 오크보다는 좀 아메리칸 오크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유가 조금 오크 향도 많이 나고 그다음에 여기서 말한 다크 초콜릿까지 뭐 깊지는 않지만 다크 초콜릿을 조금 부각한 위스키가 많죠. 그거에 비해서는 아닌데 그래도 조금 그 향이 있고요. 좀 떫으면서 다크 초콜릿 같은 느낌이 좀 있고요. 정확히 나진 않습니다. 그좀 떫은 걸로. 그다음에 얘는 스파이스가 진짜 여러 개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스파이스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쓴맛도 있고 뭐 단맛도 있고 조금 시큼한 맛도 있고 막 이러면서 그런 그 향신료 느낌의 그런 스파이스들이 막 후추 뭐 이런 느낌들이 좀 많이 갖고 있는데 그게 입에서 그 알코올의 도수랑 같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끝까지 가면서 매운맛도 나고 막 그러거든요. 나중에는 이게 오크 향인지 아니면은 이 향이 좀 다릅니다. 진저 쪽이 아니에요. 진저 쪽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젠틀하고 여러분들이 원했던 그런 쉐리, 올로로스 쉐리 쪽을 찾으시면 이쪽이 막 맞는 것 같아요. 이쪽에서 그런 향이 더 많이 나고요, 진저랑. 얘 같은 경우는 좀 재밌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을 못 드렸던 게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당이 향보다는 금방 빠지고요, 입에서. 그 다음에 스파이스가 치고 오는데 스파이스가 겹겹이 많긴 해요. 여러 개, 막 매운맛부터 뭐 쓴맛, 그 다음에 뭐 시큼한 것도 있고 뭐 떨떠름한 맛도 있고 막 이러니까 이게 지금 따로 노는 건지 융화돼가지고 이런 맛을 주는 건지가 조금 헷갈렸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한번 다시 마셔봤습니다. 다릅니다, 확실히. 맛이 달라요. 같은 46도고 내추럴 뭐 이건 다 스펙은 비슷하지만 많이 다르고 요거 만약에 18, 농, 더 농익었으면 제가 좀 그거 3년 차이를 좀 감안하고 말씀드려도 이거 재밌다. 글렌 알라키가 처음에는 몰랐는데 지금 좀 에어링 하고 나서 마셔보니까 재밌네. 이 친구는 향에 비해서 스파이스가 많아가지고 그런지 오히려 저는 향을 맡았을 땐 얘가 달았거든요. 그래서 기대도 얘가 더 달겠다 했지만 단건또 이쪽입니다. 얘도 드라이하거든요. 근데 얘가 더 달아. 그게 3년 차이에 대한 농익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얘가 스파이스가 좀더 많고 좀 아직 그 3년 동안 숙성이 좀덜 돼서 그 당, 건포도 맛으로 확 잡아주는 맛이 없고요. 얘 같은 경우는 드라이한 느낌이 마셨을 때 듭니다. 그 스파이스 때문에. 그리고 다크 초콜릿의 떫떠름한 맛 때문에, 다크 초콜릿은 아니에요. 그 떫떠름한 맛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뭐 생각해 보세요. 후추 맛도 있고 매운 맛도 있고 그 다음에 떫떠름한 맛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스파이스가 많잖아요. 그런 향들이. 그러다 보니까 정작 레이즌의 맛이 없다. 그리고 끝까지 끌고 가는 맛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일관성으로 끌고 가는 반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스파이스만 끌고 갑니다. 당은 금방 딱 없어지네요. 다시 한번 이번엔 글렌 알라키부터 한번 다시 마셔보고 아란으로 가겠습니다. 조금 이게 정의가 힘드네요, 이 친구. 그렇다고 이게 뭐 윈이다 이 정도는 아니에요. 향은 확실히 얘가 지금 되게 답니다. 네. 얘는 조금 위에 향이 이렇게 붕 업리프팅이라고 하는데 그걸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조금 이렇게 위로 이렇게 탁뜬 느낌이에요. 오히려 얘가 더 그래가지고 조금 위에서 이렇게 향을 맡게끔 하는 느낌이고 얘 같은 경우 조금 눌려 중후하고 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46도기 때문에 알코올이 달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얘 같은 경우 조금 더 산뜻하네. 얘가 더 산뜻하고요. 조금 산미나 이런 쪽에서 더 튀어오릅니다. 아, 튀어오른다고 하면 좋겠네요. 튀어오르는 향이기 때문에 향에서는 확실히 이 친구가 더, 괜찮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거 어렵네. 글렌알라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것 때문에 좋아하시는 거겠군요. 되게 컴플렉스, 복잡성으로 따지면 얘가 복잡합니다.
얘는 막그 여러 맛이 많이 나고 산뜻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진짜 이거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면 빌리 워커 형님께서 그러면 진짜 잘 만든 거죠. 이런 복잡하고 그런 게 비록 우리가 아는 그런 막어 우리가 정석대로 아는 쉐리 그런 건 아니지만 정석이면 뭐 사실 뭐 PX 쉐리를 정석으로 하나요? 그냥 정석으로 하면 저희가 맥켈란이라고 거의 하잖아요. 올로로소 쉐리 정석은 이쪽이지만 얘는 올로로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냥 타격감이 그래서 얘가 좀더 있습니다. 얘랑 비교했을 때, 아란이랑 비교했을 때. 다시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맛이 재밌어서 처음엔 못 느꼈던 그때는 좀 따로 놀았었는데 에어링을 좀 하니까 재밌네요. 아 근데 좀 아쉬운 게 스파이스가 너무 많아.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좀 레이즌 맛을 조금 더 느끼고 싶은데 그게 끊기고요. 그냥 계속 그냥 스파이스로 끝까지 밀어붙이네 얘는. 이렇게 너무 짧게 그러니까 3분 3단계로 나누면 처음에 입에 넣고 한 2초 정도에 그냥 끝나고요. 당이. 그다음에 뭐 입에 남는 건좀 나중에 좀 마시고 나서 당이 있을 수도 있지만 혓바닥에서. 그다음에는 맵고 그다음에 뭐 떫고 좀 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달고 이런 것들이 좀 섞여가지고 복잡은 한데 난좀더 레이즌 향을 더 맛으로 느끼고 싶었는데 걘 어디 갔니? 하여튼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지금 에어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데 처음에 뜯다 했을 때는 진짜 이게 다 따로 노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쟤를 에어링을 안 하고 마시면은 그냥 처음에 탁 열었을 때 마시면은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자, 오늘 조금 길어지네요. 이게 너무 강대강이기 때문에 아마 18년이나 17년을 제가 똑같은 걸로 비교해 보면 얘 같은 경우 만약에 단맛이 더 나겠죠. 이제 더 농축된 맛이 나겠죠. 그랬다면 아란을 이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물론 가격 면에서는 이미 이겼겠죠. 근데 아란은 진짜 올로로소에 충실한 맛이고요. 기본에 충실한 맛.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에 충실한 맛, 음식에서도 기본에 충실한 맛이 맛있을 때가 있죠. 뭐 다른 거 넣고 막 그런 거보다 알라키는 되게 재밌고 뭐 진짜 컴플렉스 복잡한 맛, 복잡 미묘까진 아니에요. 아직 그 15년에서 너무 많은 맛을 내려고 했던 게 조금 하자가 아닌가 싶긴 해요. 저는 복잡 미묘는 아니고요.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당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게 좀 아쉽다. 그게 아마 좀 너무 많은 스파이스 맛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재밌습니다, 지금. 그 정도. 자, 조금 시간을 둔 이유가 이 친구를 맡다 이렇게 맡으면 여기가 조금 눌리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 친구가 조금 더 중후하다고 할까요? 원래 아란 18년이 중후한 건 아닌데 희한하게 얘랑 비교하니까 중후해지네요. 네, 역시 얘는 올로로소 쉐리에서 날수 있는 네, 맥켈란 12년 좀더 많이 농축된 그러니까 맥켈란 15년 더블은 아니죠. 하여튼 굉장히 더블 그래요. 더블 캐스크는 좀 맵기도 하다. 그러니까 만약에 12년 맥켈란을 조금 더 많이 숙성했으면 어떤 맛일까? 이런 느낌이에요. 진저향 강하고요. 스윗하고 아주 젠틀합니다. 얘는 젠틀합니다. 다시 한번 마셔볼게요. 오히려 얘랑 비교하니까 얘가 좀 다네요. 달고 얘는 그래도 드라이한 겁니다. 진짜 다는 거 아니에요. 글렌드로넉 단게 아닙니다. 드라이한 당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건 세컨 필을 좀 많이 섞었는지 몰라도 그 당이 조금 더 살짝 더 잡아주면 좋았지 않았을까? 건포도 맛이 조금 더 잡아주면 좋지 않았을까 했는데 색깔에 비해 그렇게 달진 않습니다. 진짜 드라이한 쪽입니다. 그리고 조금 기름기도 좀 있고요.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웜하게 좀 이렇게 뜨뜻하게 길게 갑니다. 진저 향도 많이 나고 시나몬도 있고요. 이런 쪽인데 이쪽 같은 경우 그냥 그런 쓰고 뭐 그냥 그 뭐죠? 쓰고 맵고 그런 거 그다음에 떫고 요런 것들이 좀 섞이고 스위트랑 좀 달달함이랑 섞어서 여기는 좀 다릅니다. 아예 결이 달라요. 이쪽은 되게 중후하고 드라이당에다가 여러분들이 그리고 선들이 그러니까 뭐 맛은 세네 개밖에 딱세개 정도 세개 세네 개네좀 찾을 수 있으신 분들은 뭐네 개까지 찾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맛의 짙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이 친구는.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는 것 반면에 이쪽은 조금 맛이 금방 퍼지고 복잡하긴 합니다. 이거 더 궁금해지네, 이러니까. 오히려 알라키가 17년이나 18년이 제가 있으면 그거랑 아란이랑 좀 비교해 드리면은 괜찮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란이 아닌가. 왜냐면 아란이 참 맛에 충실을 다했기 때문에 비록 세컨필을 섞었지만 쉐리 위스키 생각하면 요 같은 경우는 조금 기본에 충실한 맛, 맛있게 잘 담근 술이고요. 아라는 글렌알라키는 약간의 이다나 같이 맛이 복잡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쉐리가 이렇게도 되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좋은 쪽으로는, 나쁜 쪽으로는 왜 쉐리가 이렇게 복잡하고 좀 정신이 없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매운맛은 이쪽이 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운맛이 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메리칸 오크가 아닌가 싶은 쪽이에요. 이쪽 그 나무향 쪽이 더 많이 나니까. 오늘은 이렇게 합니다. 뭐 대충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일단은 그렇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어떤 게 낫다가 아니고 알라키가 가격에 비해 사실 이제는 싼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알라키를 굳이 좋아하신다면, 그러게요, 좀 다른 것도 좀 좋아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면 알라키는 확실히 10년 스트렝스, 캐스크 스트렝스에 뭐 배치 6, 7뭐 계속 나오겠죠. 그쪽에 더 힘을 좀더 준게 아닌가. 요쪽 15년 정규 라인은 아직 15년 갖고 뭐라고 판단하긴 좀 그렇지만, 이대로 그냥 해서 더 숙성이 된다면 재미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맛을 더 추구할 것 같습니다, 저는. 쉐리를 찾게 된다면. 근데 또 여러분들은 또 모르죠. 만약 이게 뭐 가격이 지금 15년이 뭐 11만 원이든가 9만 원이든가 뭐 이렇게 코스코에서 샀다, 그러면 뭐 아우 적극 추천드리죠. 7에서 8만 원인데 15년에 그 정도면 알락기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볼땐 왜냐면 조금 그냥 닦아놓고 가격이 똑같다면 15랑 18년이면 당연히 18년이 낫죠. 뭐 메이커를 다 떠나서 빌리 워커 형이라고 뭐 아란도 지금 괜찮은 위스키인데, 아란이 같은 가격, 15년이랑 같은 가격이면 이게 더 낫죠. 요즘 여러분들도 맥켈란 사실 12년만 생각해도 사실 다른 거에 비해서 많이 비싸잖아요. 그러면서도 그거면은 벌써 얘를 샀네. 걔가 요즘 14만 원까지 하죠. 그러니까 그런 걸 따지면 그 14만 원의 가치를, 물론 메이커 값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거 한번 추천해 드려도 될것 같아요. 여러분 맥켈란 진짜 12년 좋아하시면요, 쉐리 요거 한번 가세요. 아, 글렌 알라키는 어떻게 추천을 드려야 되나? 좀 어렵다, 어려워. 글렌알라키는 조금 통들을 쉐리긴 한데 좀 다른 걸쓴것 같아서, 아, 그게 조금 어렵네, 추천해드리기가. 좀 여러분, 다른 쉐리, 그냥 알라키가 좋으신 분, 메이커 자체로 좋으신 분, 그런 분들이나, 혹은 글렌알라키 10년을 했는데 나는 조금 더 숙성된 걸 마셔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근데 10년이 더 맛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캐스크 스트렝스가 더, 저는 캐스크 스트렝스를 좋아하지 않는데도 10년이 더 낫어요. 15년 참 애매하다. 애매매하다. 이거 자꾸만 가격 오르면 안 팔릴 텐데, 제 생각에는. 그래서 좀 애매매한데, 그래도 뭐, 네, 하여튼 요까지. 저는 요까지. 네네네. 지금 그래도 그 에어링을 한 상태에서 마신 겁니다. 근데도 요 정도밖에 너무 짠가요? 글렌알라키를 제가 싫어하는 거는 아닌데, 좀 어정쩡해요, 가격에 비해서 좀. 여러 가지가 좀 어정쩡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 코스코나 이런 데서 조금 싸게 구할 수 있다, 적극 추천합니다. 저 정도 가격에 만약에 코스코에서 7, 8만 원에 구할 수 있다, 무조건 잽니다. 같은 가격인데 아란이 13, 저거 15년이랑 같아요? 그럼 아란을 사세요. 하여튼 여기까지 리뷰했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 좀 많이 달아주세요. 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한 술 생활 하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비교 시음 또 해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